안녕하세요, 여러분. 보고 싶었어요. 잘 지냈죠?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였죠? 손님의 머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미용사와의 만남이었어요. 오늘은 과연 천사가 또 어떤 멋진 꿈을 가진 사람을 소개해 줄지 기대되는데요.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? 저기 노래 부르는 가수 오빠 알아요. 저 팬인데. 그렇구나. 가서 얼른 이야기 나눠보자. 안녕하세요. 저 오빠 팬이에요. 안녕, 꼬마야. 그래, 정말 고마워. 오빠는 언제부터 가수를 꿈꾸셨어요? 나는 사실 어릴 때 집안이 가난해서 음악을 공부하지 못했단다. 그냥 노래가 좋아서 혼자 부르기 시작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. 정말요? 대단해요. 노래 가사 중에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부분이 참 좋아요. 그 가사를 듣고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는 꿈을 갖고 싶게 되었거든요. 가수와 소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.
뜻을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.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칠해보세요.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
여러분 어땠나요? 와, 가난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가수가 되었다니 정말 멋지네요. 우리 친구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나요? 여러분들이 가수가 되었다고 상상해보면서 멋지게 그림을 그려보세요. 노래를 부르면서 그림을 그려봐도 재밌어요. 네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. 안녕!